안녕하세요, 나우골입니다. 오늘은 이게 막용두 작업하는 막용두라고 하면 이게 뭐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해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스웨그키 막용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 스텝이라고 다르게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막이 있습니다. 무슨 막이냐면 이 스테빌 뒤에 보면은 원래 이 스테빌 원리가 여기서 보여드려도 수심 망가질 텐데 들어가서 걸려 있는 부분이 유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철심에 소음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요 뒷부분에 이 뒷부분 언덕같이 생긴 요 부분에 이렇게 오일 같은 재질로 돼서 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 긁으면 금방 손상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막이 보이시나요? 제가 매크로 렌즈를 쓰긴 하는데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어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기준으로 요 아래 여기 언덕같이 생긴 부분에 위에 오일이 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오일을 원래 이 막용두는 그냥 이렇게 꼽아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복불복이라 확 뚫고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망가지면 사실 이게 막용두를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칼날로 이 여기 이제 철심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테빌이 있으면 여기 이제 언덕이 있고 여기는 위에 있습니다. 여기로 철심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존에 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이걸 들어가면서 이 막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막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이게 일로 팍 해서 막을 망가뜨려 버리니까 여기에다 보통 기존에는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대주세요. 칼집을 내서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들어갈 수 있게 뭐요 칼집 칼로 하는 것도 카타칼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철심이 되게 두껍잖아요. 칼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칼로 이렇게 자국을 내줘도 어차피 들어갈 때또 우르륵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느낌이 좀 싫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핀셋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얇은 핀셋은 두께가 그래도 철심보다는 얇은데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일자로 된 핀셋을 이렇게 펴갖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살짝 두께감 있는 칼날보다는 그런 좋은 느낌이죠. 이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로 누르게 되면 네모만 그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걸로 확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막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가운데다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얘가 철심이 여기 들어가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안착을 해서 소음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걸 막용두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급하게 어느 분이 물어보셔갖고 회원분께서 한번 몇 개를 해볼게요. 저는 요 돋보기를 보고 합니다. 훨씬 잘 돼요. 그냥 눈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좀나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이쪽 언덕에 라인이 있고 그 위에 오일막이 있습니다. 한 이게 몇 밀리나 되려나? 그렇죠? 자,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날을 세워서 요면으로 하면 너무 높죠? 이렇게 세워서 가운데로 집어넣고 가운데 여기 각도가 안 보이네요. 여기 가운데로 집어넣고
위를 이렇게 언덕을 어루만진다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줍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흔드셔도 되는데 전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짜자잔. 어이씨, 안 보여. 자. 푹, 오일이 가운데가 푹 파진 게 보이시죠? 요러면 잘된 겁니다. 예. 잘 됐네요. 이렇게 되면,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부분 다 스무스하게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살짝 걸리네요, 아직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양옆으로는 막이 있어서 안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아주 짱짱하게 잘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오. 그죠? 이 막이 확 하면 무너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1년 전에 거 봤는데도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막 용도가 완성이 됩니다. 꼽을 때는 다시 해볼게요. 얘를 넣어서 넣으실 때좀 조심해서 넣으셔야 돼요. 여기 삽입하잖아요. 아까 잘라놓은 결을 느끼면서 살짝 들어서, 벌써 들어갔어? 이건 길이 완전히 났네요. 살짝 넣으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진입하면은 부담 없이 좀, 어쩐 경우 딱 걸릴 때가 있는데 살짝 힘주면은 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들어간 느낌이 더럽다 그러면 아마 망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망치셨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심 어차피 수평 작업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테빌라이저에만 잘된거 꼽아주시고 나머지 대충 아무거나 꼽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딴 거는 크게 소리가 안 나서. 네, 이렇게 하면은 막용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용도를 꼭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문제는 그 요즘 뭐 홀리 모드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평이 잘 잡히면 막용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뭐 테이프 모드든 홀리 모드든 전부 다 마찬가지고 수평이 잘안 잡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얘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수평을 잘 잡아놔도 사실 막용도가 좀 소리가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거할 때는 막용도를 많이 하고요. 남의 거 작업해 줄 때는 그냥 아무 스텝이나 쓰고 그렇습니다. 비밀이고요. 그렇다고 뭐또 얘가 엄청나게 소리가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스텝이론 그냥 운인 것 같아요. 어떤 키보드에 똑같이 넣어도 이렇게 매번 똑같이 작업하는데 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소리가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요 저는 요 스테빌 작업할 때 수평은 무조건 맞추고 이렇게 막용도 선호하고 그다음에 요쪽에 이 기판에 이렇게 장착하실 때 여기 붙이는 폼 테이프 있죠? 요거가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까지는 꼭 작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아주 좋은 소리에 스테빌이 완성이 되고요. 스테빌이 또 스위치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스테빌의 궁합에 맞는 스위치. 그래서 보통 여기 이렇게 키보드가 한 세트가 있으면 지금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예, 아주 잘 잡혔죠? 얘도 지금 막용도 사용했는데 여기 뭐 스위치를 바꿔도 되게 효과가 많이 나고 안에 보면 이제 뜯어보면 이거 지금 보면은 스테빌이 여기는 다 뚫려 있죠, 뻥. 여기도 뚫려 있고 이거 이제 어쿠스틱 홀이라고 해서 스테빌 소리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막혀 있는 키보드들은 좀 답답한 소리가 나요. 임의로 드릴로 뚫어도 되고 제가 별걸 다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못 내려서 저 이렇게 어쿠스틱 홀이 있는 기판을 고르시면 상당히 좋고요. 소리가 좀더 청량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 있는 거 보시고 기왕이면은 요거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애들 아니면 여기 다 가위로 잘라버려도 세구나. 요런 제품이 좋고 또 스위치에 따라서도 이 소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안에 있는 윤활제는 아무거나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막용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덜커덩거리는 것도 없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뭐 이게 영상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심화 학습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